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 최고치를 확인하면서 시장에 어마무시한 악재 재료로 등장을 했지만 비트코인은 의외로 CPI 충격을 반등 재료로 활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CPI 발표 직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곧장 안도랠리를 펼치는 듯이 2만 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물가 충격에 일제히 하락 마감한 상황과 비교해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소폭이나마 반등세를 확인하면서 의미 있는 지지라인 사수에 나선 것은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반가운 그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설마 9% 넘길까 싶었는데 진짜 이게 현실적인 수치가 돼버렸습니다. 무려 41년 만에 최고치 인플레이션 상황이 현실 속에서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7월 연준의 FOMC 회의에서 기존의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수준이 아니라 1%포인트 수준의 울트라 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주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당장 CME 페드워치만 하더라도 이번 달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7%대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금 8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제로, 0%였던 것을 고려해보면 시장의 반응이라는 것이 참 설명하기 어려운, 예측하기 거시기한 부분이 많다라는 점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월가 미디어들은 1% 인상 가능성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이러니까 미디어들이 초점을 맞추면서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이 참 재미집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구닥다리, 이 시대착오적인 통계이고 거의 30일 동안 계속된 유가 하락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통계 시스템 자체를 비판하는 다소 희한한 대응을 한 겁니다. 물론 최근 유가 하락이 이어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번에 폭락 대신 소폭이나마 안도랠리 양상을 벌인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이 과연 SEC와의 소송에서 지면 완전 골로 가서 회사 망하게 되는 것이냐? 개인적으로 이런 가능성 없다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몇 차례 언급드리기도 했었는데 과연 미국 정부가 리플같이 혁신을 현실 속에서 구현해내고 있는 업계 원탑을 버릴 것인가? 이런 질문에 나름의 대답이 되는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미국 재무부 차관 출신이자 리플 이사회 멤버와 고문을 역임한 마이클 바가 연준 부의장에 임명됐습니다. 지난 4월에 이 양반이 연준 부의장에 지명됐을 때도 꽤나 반가운 충격을 안겼었는데 석 달 만에 상원에서 인준까지 다 받아버렸습니다. 세간에서 나오는 표현, 그러니까 리플은 이미 미국 연준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의 배경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번 달의 모든 관심사는 7월 2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연준 FOMC 회의,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8일 새벽 3시 반에 7월 금리 인상 결과가 발표가 되고 이건 하반기 금리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이제 보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어쩌면 시장은 별다른 외부의 재료가 없다라면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양상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워낙 큰 이 거시경제 변수가 자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벌어지는 모습들이라는 점들 잘 참고하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후에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나름의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2만 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물가 충격으로 인해서 일제히 하락 마감한 것과 비교하면 나름 선전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이런 모습의 강도가 조금 더 강화되고 일정적인 패턴의 양상을 갖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 비트코인의 특성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18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성 없이 여전히 43%대 후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오페드히에는 비트코인 매수 세력은 방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곰 세력이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자리한 $2,796 근처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두 이동평균 모두 아래로 내려가고 RSI도 마이너스 영역에 있어서 곰 세력이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지지선 아래로 떨어지면 $18,626에서 $17,622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건 황소가 방어해야 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여기가 깨지면 $15,000까지도 후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세의 첫 번째 신호는 20일 지수이동 평균, 그러니까 $20,000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는 건데 이런 움직임은 강력한 매수세를 붙게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4,084까지도 랠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을 견지하고 있는 차트 분석가들의 전망은 여전히 단호합니다. 먼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수준에서 10에서 15% 수준으로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자문을 하면서 그건 단기적으로는 가능하고 이런 하락은 유혹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여기서 추가로 10%가 빠지더라도 미래에는 100%, 200%, 300%의 이익이 발생할 것에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강세론자다운 멘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분석가들은 RSI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거대한 강세장이 임박했다라면서 주간 RSI가 역사적인 하락 추세 채널의 하단에서 반등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성이 감소함에 따라서 RSI 채널이 하락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RSI가 평균적으로 더 낮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매도 될 만큼 됐기 때문에 이제 슬슬 매수세가 붙으면서 비트코인이 강세 랠리를 벌일 수 있다는 주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매튜 하일랜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일간 RSI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게 지금 지지라인에서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트코인의 강세 반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금이 과연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은 것이냐? 이런 걸 놓고 요즘 참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고 단정하긴 어려워도 지금은 확실히 바닥 언저리 어딘가에는 자리하고 있다는 점 꽤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지금 흐름이나 긍정적인 전망들이 조금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은 미국의 물가가 41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확인됐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CPI 결과를 잠시 짚어보자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9.1%를 기록하면서 1981년 12월 이후에 최대치였던 8.6%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엔간한 월가의 전망치도 다 뛰어넘어 버렸는데 그나마 9%를 예상했던 UBS 또 도이체뱅크가 가장 근접하게 결과를 때려 맞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이건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9%, 전월 대비 0.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치만 놓고 보면 사실 이 최악의 상황이 확인이 된 것이고 증시가 흔들린 것은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도 나름의 선방을 하는데 어느 정도 조금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멘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가 폭등에 몸살을 앓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폭등 상황이 아니라 물가 시스템, 집계 시스템 이 자체를 비판하면서 구닥다리 통계다, 구시대적이다 뭐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플레이션 수치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구닥다리 통계다. 에너지 하나가 월별 물가 상승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6월 중반 이후에 에너지 가격은 40% 하락해서 거의 30일 동안 계속된 유가 하락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름의 항변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또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닌 게 에너지 가격은 점차 완화되는 양상을 조금씩 보이고 있어서 어쩌면 7월 CPI는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도 조금 변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 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간선거 앞두고 똥줄은 타지, 미국인들이 차기 대선 후보로 바이든도 됐다라고 하지, 이래저래 현직 대통령으로서 모양새는 참 많이 빠진 상태로 보입니다.
어쨌든 현실화된 결과에 집중을 하자라면 이제 남은 7월의 최대 이벤트는 연준의 FOMC 회의입니다. 과연 0.75%포인트로 갈 것인가 아니면 1%포인트로 갈 것인가, 이게 지금 최대 관심사인데 시장의 분위기는 이미 1%포인트 인상으로 확연하게 쏠린 상태입니다. CME FedWatch만 보더라도 하루 이틀 전에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7%대 수준이었는데 이게 CPI 발표 이후에 80%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완전 급반전했다. 그만큼 시장은 지금의 물가 상황을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가에서도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의 경우에는 아예 연준이 1%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예측치를 제시했습니다. 노무라는 새로운 데이터가 인플레이션이 악화됐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정책 이반자들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라며 울트라 스텝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에 크게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1%포인트 인상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노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의 멘트를 인용해 아직 1%포인트 인상까지는 연준이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입장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7월 한 달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벤트 가운데 하나가 정리가 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연준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인데, 만약 1%포인트 울트라 스텝을 단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이건 당연히 시장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바이든 시진핑 전화회담 조만간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큰 긍정적인 외부 충격의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그 시점을 놓고 7월 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외교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내부 인플레이션 잡는 데 있어서도 소기의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쁠 게 없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러시아 전쟁 상황 역시 시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낙담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시진핑과 바이든의 회담 결과에 따라서 중국이 러시아를 다소 진정시키려고 나서는 모양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통계 시스템까지 비판하면서 저런 멘트를 날렸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중간선거 앞두고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점 새삼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하자면 긍정적인 외부 충격이 오지 않는다면 7월 말까지는 다소 답답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몇 가지 긍정적인 충격이 예상 가능한 이벤트들도 존재하고 있다.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리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소폭 반등세와 맞물려서 리플 XRP 역시 하루 사이 3%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0.32달러대에 자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숫자 자체는 여전히 뭐 참 많이 비현실적이지만 그래도 나름의 반등세가 나왔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XRP의 흐름과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7월 11일 XRP가 대칭 삼각 패턴 하단 지지선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점, 7월 13일에 황소 세력이 이 지지선을 회복을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XRP가 0.3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0.28달러의 중요 지지선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 이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 다음 하락 구간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강세의 첫 번째 신호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0.33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는 건데, 이후에 삼각 패턴 상단 저항을 뚫어내면 잠재적인 추세 변화를 알릴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사실 시세 그 자체보다 좀 더 멀리 봤을 때 진짜 의미 큰 호재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 차관 출신이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리플랩스의 자문위원회 멤버이자 또 리플의 고문을 역임한 마이클 바가 드디어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미국 연준의 부의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지난 4월 부의장 지명 이후에 석 달 만에 부의장 임명 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된 겁니다. 미국 상원은 66대 28의 투표 결과를 통해서 마이클 바를 임기 4년의 연준 부의장으로 임명을 했고, 이에 따라서 연준의 이사회 7자리가 모두 채워지게 됐습니다.
요즘 리플 소송에 대한 이런저런 어지러운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소송에서 지면 진짜 뭐 난리 나는 것 아니냐, 리플 골로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리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담당했던 고위직을 역임한 인물이 무려 중앙은행의 부총재 자리에 올라서면서 연준의 정책개발에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된 것,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부분 참 생각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현재 연준 이사회 구성도를 보면 크립토커런시나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이 양반이 가장 실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플의 내부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필요성 엄청 강조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 일단 대충 그려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엄격하게 잘 규제하고, CBDC 잘 개발하고, CBDC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플랫폼 잘 활용하고, 당연히 이런 플랫폼을 거론할 때 리플이 빠질 수도 없을 테고, 뭐 지금 벌어지는 상황만 놓고 보자라면 이런 그림들이 지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부분은 참 아쉽게 느껴지지만, 좀 멀리 바라봤을 때는 참 굉장히 의미가 큰 호재가 더해진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XRP 홀더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하루 전보다는 그래도 시장 상황이 개선된 것 같아서 반갑긴 한데, 뭔가 의미 있는 동력이 없다라는 것은 아쉽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마음의 준비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간은 분명하지만 이런 시간도 잘 활용하시면서 내공도 키우시고 시장 바라보시는 관점도 넓힐 수 있는 뭐 그런 계기로 만드신다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